네, 개통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희와 하나, 둘, 셋,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는데요. 파주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이어지는 커다란 의미가 있어서 국가의 새로운 동맥이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 이번 보령 해저터널 개통해서 한해권 중심 도시가 충남의 서해안이 되고 이게 국가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발전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예, 먼저 보령 해저터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충청남도는 62개 사업에 한 8조 4천억을 투입해서 한 25년 뒤에는 한 4천만 명 관광시대를 열기로 하였습니다.